원래는 머리를 길러서 되게 굉장히 특이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었다가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건더 힘들 것 같다. 아마 지금 짧게 다시 내 편한 대로 자르고. 성공적으로 잘. 아, 진짜요? 만나봤었어요? 전에 기르는 거. 대학 선배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, 형님. 아침이야? 술은 뭐 마실래? 일단은 뭐 소주 같은 거 먹는데 저는 마야 먹으려고요. 항상. 아, 뭐 좋습니다. 그때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은 있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. 정말 특별히 내 옆자리로 태어났어요. 출근을 한다고 화장을 했네요 오늘. 출근을 한다고 화장을 해야지. 수영은 주말에 하고 평일은 골프 치고. 골프요? 너도? 사람 안 치면 되지. 볼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다. 갑자기요? 좀 줄여온 건데 그럼 안 되죠. 근데 많이 줄였는데. 하셨다. 두 자릿수에요. 왜 그래요? 어, 그럼 예전에 세 자릿수였나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현재까지도 세 자릿수. 아니 어차피 늦었는데 내가 너네가 빨리 보자. 저도 아는 사람이 무슨 출장인데. 날짜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인지. 난 당연히 주말인 줄 알았어. 뭔 당연히 주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왠지 느낌이 쎄해서 출장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. 아, 이거 보통 주말에 가잖아. 누나 마치고 태어나 가지고 주말에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, 우리 다 평일에 보고 그랬어요. 그저께 오동동에 무슨 맥주 축제 하는데 친구들이랑 거 갔다가 라멘 축제 돈이 딴 데를 누가 가냐고. 사람 겁나 많아요. 싸이버거 알아요? 싸이버거 싸이 짝퉁 노래도 싸이 노래 불러요 그냥. 싸이버거야? 워터 마밍어 왜 가는지 알겠다. 아, 재밌지? 재밌는 거예요. 재밌다니까. 그래, 그런 게 마산이 아고가 특산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고랑 맥주를 같이 해서 아맥 축제라고 했어요. 사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? 재밌을 것 같아. 아, 좋아, 재밌었죠. 커팅이라고 했었어요. 이 나이에 무서운 팀이야 진짜. 나는 제일 좋았다고 했어. 결혼 정보 회사나 가보세요. 나는 제일 좋았어. 커팅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. 커팅은 다 해본 적 없잖아. 네, 안 해봤지. 나는 성공한 적은 없어요. 되게 건방지도록 했지만 그래 마산 가면은 술 한잔 먹어요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리 마지막 순서죠. 그 계획표에 들어갔잖아. 아니 얘얘 얘 데스노트 있어. 니 맞지? 니 무슨 노트가 있다 하지 않았었나? 있죠. 맞지? 버킷리스트라고 해주세요 그냥. 어떤 식으로? 나 데스노트가 아니고 버킷리스트야? 아니 저 메모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. 사람도 내가 만나서 했잖아요. 그러면은 개미 될 수 있는 거예요. 1순위, 2순위 단지가 우리가 몇 순위인데 그래서. 오늘은 원래 계획이 영감이나 그 승진 기념 파티인데. 맞다 그래. 미끄러진 줄 몰랐지 너는. 아, 미끄러진 게 아니고 자리가 날라갔어. 자리가. 승진이 미끄러졌다니까. 위로 주 겸. 무슨 위로. 야, 내 위로 받을 정도로 뭐 그런 상처를 받고 이런 거 전혀 없다. 열 받아서 갑자기 부산을 뽑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야, 스트레스 장난이야. 그러니까. 곱창에 맛있게 가고 있습니다. 육회는 너무 좋아하는구나.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내기 전이거든요.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일반 제조업은 세무사 가지고 그냥 신고하면 내주는데 식품 제조업은 좀 까다롭더라고요. 영업 허가라는 거를 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경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. 그걸 하고 신청을 했는데 바쁘대요. 그래가지고 8월 31일에 오기로 해놨더래. 원래는 이 마산 오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좀 뭐 다른 서류 갖춰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죠 이제. 아니 설비를 다 사야 되잖아. 네. 어쨌든 돈 드는 건 마찬가지니까. 식품 제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규모를 작게 하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. 소식품만 하시면 큰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. 내가 작은 걸로 만들겠다.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. 그 냉장고만 놔도 끝인 거예요. 돈이 들긴 하지만 이런 쪽의 제조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더 작게 시작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긴 있죠. 공동대표가 그냥 누나랑 나랑 같이 한다고 오는 거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세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그런 쪽으로 세금 내고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공동대표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나이 많다고 누나한테 겁나 구박받고 맞죠? 막 이런 거 알 건데. 나는 것처럼 말한다니까. 예, 그러니까. 그거밖에 차이 안 나는 애가. 그러니까. 내가 20대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진짜. 이렇게 다 정으로 그럽니다. 그럼 저 그렇게까지 나이 들어오지 않아요. 여러분, 여러분 동의하시죠? 그냥 살을 뺏겨. 여자 새끼 시켜달라 했는데 체면이 있다니. 내 조직에 내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.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살 차이 납니다. 2살. 아니 그게 2살? 아니고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. 나이대가 뭐가 안 맞아 지금. 30대 30초인 애들 어떻게 해. 야, 아? 그러면 야 6살 6살밖에 차이 더 나냐 걔네들이. 뭐 설거지 장난해 지금. 얘는, 그럼 얘는 그럼 딱 나네. 얘는 3, 4살 차이잖아. 딱 나네. 아니 쟤네 살은 괜찮은데 얘는 이제 지역이 문제인 거. 아, 아니 그러니까